안녕하세요. 센투자 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유럽발 위기 재정 위기 우려 완화와 미국발 훈풍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2050선 위로 뛰어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0포인트 오르면서 204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4포인트 오르며 538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시청자와 함께하는 센투자 플러스 종목 상담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번으로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는지 종목명까지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전화번호도 함께 열어둡니다. 02-3153-2613번으로도 신청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센투자 플러스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에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동양증권에선 시젠에 관련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기업가치도 연쇄 증폭 중이란 제목의 리포트였는데요. 분자진단 시장, 체외진단 시장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라고 했습니다. 분자진단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핵산을 직접 검출하여 병의 원인, 감염 여부 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면역 진단에 이은 차세대 체외 진단 방법입니다. 전 세계 분자 진단 시장 규모는 총 5조 1억 1천억 달러 정도이고요. 향후에도 매년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상 성장률은 약 16.4%의 연평균 성장률이 기대가 됩니다. 기존의 진단법은 면역 진단인데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지만 분자 진단이 비싸고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한 번에 여러 병원체를 진단하는 다중검사 및 자동화를 통하여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향후 체외 진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자 진단 시장에서 시젠의 위치가 상당히 좀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레퍼런스 이후 추가적인 해외 제휴는 시간의 문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수출 비중은 매출의 70%에 달하고 있는데 국내 매출보다 수출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분자 진단 시장 규모는 약 600억 원으로 세계 분자 진단 시장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자 진단 제품의 경우 해외 진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젠의 미국향 수출은 바이오 레퍼런스를 통해 주로 발생하는데 이런 바이오 레퍼런스는 미국 3대 검진 센터로 CLIA 인증을 받은 국제 수준의 검사 전문 기관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 분자 진단 제품은 미국의 10여 개 주로부터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 8월에는 뉴욕주의 허가를 받아 바이오 레퍼런스 향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97,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토러스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현대위아에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매물 뚫고 하이킥.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요. 기아차 판매 호조 지속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작년 2월 누적 카파 엔진 적용 차종 판매량은 3만 대 수준이었으나 올해 2월 누적 기준으로는 4.8만 대로 작년 대비 4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샤시 모듈 납품 차종인 프라이드, 스포티지, 카니발, 카렌스, 소울, 레이의 국내 공장 판매량은 2월 누적 성장률이 19.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엑셀 납품 차종인 모닝, 모아비, 소렌토, 1톤 상용차의 국내 공장 판매량은 2월 누적 성장률 14.9%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였고 수동변속기 납품 차종의 수출량은 전년 2월 누적 대비 8.6% 성장을 하면서 기아차 판매 호조에 대한 거에 대한 실적을 그대로 수혜를 그대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증설 효과와 신사업 효과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등속 조인트 캐파는 작년 연초에 연간 330만 대 대비 현재 410만 대이며 완성차 양사 판매량 증가 추세가 긍정적입니다. 변속기 부분 캐파는 기존 40만 대에서 50만 대로 확장 예정이고요. 그리고 SUV 판매량 증가 및 사륜 비중 증가 또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경수형 수동 변속기 사업 개시 및 탑재 차종의 판매 또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 부문 호조 또한 이제 실적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동 엔진법인 캐파 증설 관련 FA 수주권 올 상반기에 납품 및 매출 인식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현대차 북경 3공장 역시 하반기 완공 계획이므로 FA 설비 납품은 1분기 내로 완료될 전망입니다. 작년 9월 수주 발표한
맥나사로부터 800억 원 규모의 프레스 역시 1분기 중 매출 대부분이 인식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현대제철 3고로 관련 설비 부품 납품 역시 고로 완성 계획 감안할 때 상반기 중 매출 인식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2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동부하이텍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턴어라운드 스토리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영업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 4분기 흑자 전환 이후 금년 영업이익은 흑자 전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날로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모델 정립과 재무구조 개선으로 첫 번째 흑자 전환 이후 지속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사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동률 상승으로 추가적인 캐파 확보에 나설 가능성 또한 커 보입니다. 동사의 가동률 회복 수준은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외주 물량이 후발 파운드리 업체인 동사의 가동률 밴드를 상향시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동률 개선과 아날로그 반도체 비중 확대로 수익성 지속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 4분기 후반부터 현재 설비의 한계에서 벗어나 신규 캐파 확보가 구체화되면서 추가적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작년 초와 같은 성장 스토리가 재현될 것인지 여부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재무구조 개선이 파운드리 비즈 모델을 정립을 하였고 그것이 가동률 회복으로 분기 실적 흑자 전환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연간 흑자 전환으로 이어지고 다시 한번 가동률 100% 근접으로 향후 추가 캐파 확보를 통한 성장 전략 등 작년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가능케 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이번에 재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14,5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투자플러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병고 센플러스 전문위원, 양순모 센플러스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수요일 상담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네, 여기 성현동입니다. 네, 성현동에서 한번 뵀는데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십니까? 저는 지금 울산 우선주를, 삼성물산 우선주를요. 예. 그 3만 9천 원까지 갔을 때 너무 네.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네. 3만 원대서부터 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많이 네.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계속 빠지고 네. 있는 거에 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수하신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고 비중은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신가요? 제일 싸게 한 게 2만 2천 원이에요. 네, 평균 단가가 2만 2천 원이고 비중은 어떻습니까? 90%가 되네요. 한 종목을 많이 담으셨는데요. 네, 네. 삼성물산 우선주 22,000원에 매수하셨고 평균 단가가요. 비중이 90%. 이 종목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삼성물산 우선주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주는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배당을 받을 때는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는 사실 큰 메리트를 못 가지는 게 사실이죠. 최근에 삼성물산 우선주 같은 경우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변동 자체가 없어요. 주가가 계속해서 꾸준히 약세를 타는 상황에서 추가로 변화하는 모습이 거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큰 이슈가 없는 이상은 주가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굳이 그 90%나 되는 비중을 실으실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게 제가 좀 의문사항으로 남고요. 여기에서 대응을 가시겠다면은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삼성물산 본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띠고 있고 시장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신고가 경신을 하고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좋게 가져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이 삼성전자를 단독으로 거래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간접 투자를 한다든지 펀드 상품에 투자를 한다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주당 120만 원대를 넘는 주식을 개인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자유롭게 사기는 좀 부담이 크고요. 또 변동성도 적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적인 투자를 찾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대안적인 투자에서 역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쪽이 삼성물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나 다름 없고요. 삼성전자의 지분이 가장 높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강세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삼성물산으로도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물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과의 그 주가 연계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의 흐름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물산과 그 다음에 우선주는 주가의 모습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기다리시는 거라면은, 그리고 지금 손해가 나서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도 어차피 기다리시는 거라면은 다른 종목도 아니고 삼성물산 본주면은 충분히 갈아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꿔서 한번 기다려보시는 대응을 하신다면은요, 네,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자로 보내주신 분 살펴보겠습니다. 820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두산 엔진이고요. 15,000원에 매수하셨고 100% 비중으로 담으셨는데 지금 손절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말까지 보유해도 괜찮은지 이 점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우선은 그 네, 두산 엔진은 한 세 가지에 대한 그 포인트를 좀 두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그 한 이틀 전이었나요? 그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이 갑자기 쭉 주가가 빠졌었던 그 날이 있었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해외 원전행 관련에 대한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좀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같은 계열사에 있는 두산 엔진도 수주에 대한 이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창원에 있는 그 사공장이 잠정 중단됐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사업 계획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손절가를 일단 잡아드리자면은 저는 12,000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에 대한 좀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주가가 뭐 상승을 하는 그 흐름들이 차트에서 보다시피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여줬던 거 어떻게 보면은 원전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일단은 주가는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2,000원 선에서는 한번 스탑이 걸리지 않을까. 네. 다만 지금 비중이 한 100%이시기 때문에 12,000원 구간대를 이탈을 한다면은 최소한 비중을 한 30% 40% 정도 좀 축소를 하고 오히려 좀 더 들고 가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우선은 그 비중에 대한 이런 관리에 대한 이런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1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대한항공 5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매도가 부탁드린다고요?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하고 진행도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뭐 수급도 좋고 해서 네, 굳이 억지로 빨리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을 가시겠다라면은 약 한 58,000원에서 59,000원 사이 정도를 매도가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박스권을 넘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62,000원권까지 추가로 목표치를 높여 가실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고유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기도 하고 네, 또 전체적으로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여행객 수요 증가라든지 또 운임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꾸준히 추가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매도 가격 참조하시면서 보유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전화 한 통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가장 속을 썩입니까? 우리금융 15,300원에 60%입니다. 네, 15,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60%,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예, 얼마나 가면은 매수가까지 올 것인지 그리고 예, 앞으로 또 메리트는 얼마나 있을 것인지 미화가 예, 된다고 하는데 네, 되면 좋은 것인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잘 참고해서 한번 전문가께 상담 여쭤보겠습니다. 양순모 전문위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우선은 저는 보유에 예, 대한 좀 먼저 이견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이제 오늘 뭐 상당히 강한 폭의 이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보통 이제 지수가 변동성이 없다가 횡보를 하는 흐름에서 지수가 이제 다시 한번
밴드 상 저항이 걸렸던 구간대를 다시 돌파를 하면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뭐 증권주와 금융주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수가 더 추가 상승을 한다면은 증권주와 금융주들이 선도주로도 그러니까 주도주로도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 지금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영화를 다시 재개할 것이다라는 이런 소식에 또 주가가 또 강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민영화라는 것은 일단 좋은 흐름입니다. 이제서야 이제 그 민영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상 그 우리금융은 여러 개의 자회사를 이렇게 또 거느리고 있는 회사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은 이제 오히려 뭐 영업적인 부분부터 또 네. 이제 구조적인 이제 이런 부분부터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우선은 자산 건전성 지표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또 주가도 그 업종 평균적으로도 저평가 국면에 좀 놓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계속해서 좀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네. 다소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단기 목표 중기 한 이번 한 분기까지 한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계속 올라온다는 이런 가정하에 이제 시장을 본다면은 예. 목표가 한 18,000원짜리 18,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여기 의견을 드리면서 만약에 또 그 비중 조절이 지금 60% 정도이신데 만약에 네. 요거 비중이 너무 많으시다면은 한 12,000원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좀 예. 비중 조절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 살펴보겠습니다. 668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예당 보내주셨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1040원, 비중이 30%라고 하는데요. 예, 예당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비주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예당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시가총액도 높고 코스닥 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었습니다만은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결론적으로 회사가 뭐 사실상 내용물을 다 빼가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 지금은 좀 뭐 소위 말해서 껍데기만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지금 3분기까지 실적도 매출액이 37억 원에 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순익도 지금 적자를 6억 정도 보는 상태입니다. 물론 2010년보다는 많이 좀 축소시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이 올라갈 만한 어떤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바로 급하게 좀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뭐 이렇다 할 이슈가 없다면은 주가가 쉽게 올라서기는 좀 어려운 구조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진행 모습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진행이 좋기 때문에 뭐 당장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반등이 좀 나온다든지 좀 올라설 때는 한 1,100원에서 1,200원대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예. 조금 더 빠른 주식이나 아니면 좀 더 내용이 좋은 주식으로 갈아타시는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예당 한번 살펴드렸고요. 다음 이어지는 종목은 뷰웍스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8501번님, 매수하신 가격이 10,500원이고요. 비중은 30%, 서울 사당동에서 보내주셨네요. 네, 우선은 뷰웍스도 네. 제가 여기 나와서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일단 뭐 US 케어 관련주로도 뭐 뷰웍스뿐만 아니라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상당히 이제 그 좋은 이제 그 기업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한데요. 우선은 그 뷰웍스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조금 좀 오랫동안 좀 많이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의 위치는 언제든지 한번 제가 볼 때는 레벨업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인데 아직 그거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아직 발생시키지 못하는 모습인 네.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중기적으로 일단은 흐름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주가의 위치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수준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런 성장성과 비전을 본다면은 계속해서 좀 저는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저는 뷰웍스는 한 14,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저는 의견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만약에 주가가 한 19,800원 자리에 온다면은 오히려 저는 또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또 잡아드리고 싶은 종목이긴 한데요. 그만큼 좀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일단 주가가 또 레벨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그 깔려 있는 종목인 만큼 한번 관심 있게 또 많이 그 지금 15,500원에 이렇게 30% 정도 보유하고 있으신데 한 14,500원까지 한번 여유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뷰웍스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네요. 이어서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디에서 네. 전화 주셨나요? 예, 천호동이에요. 네, 이번에도 서울에서 받아보네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신가요? 예, 모나미요. 네, 모나미요. 예. 매수하신 가격 850원에 예. 매수를 했고요. 네. 예, 한 30% 됩니다. 30% 5,800원에 매수하셨고 5,850원에 매수하셨고요. 네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봐요. 아니면 좀 예, 3월 2일 날 했어요. 예. 어떤 그런데 점이... 그거 사고서는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 돼가지고요. 네, 맞아요. 오늘은 조금 많이 오르긴 예, 했는데요. 예,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예, 그게 좀 저는 한 7,000원, 8,000원까지는 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예. 벼랑감 막 4,000원대로 떨어지니까 걱정이 네. 돼서 한번 저기 그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종목 보니까 뭐 단기로 보시는 것 같아요. 목표 가격도 7,000원, 8,000원대까지 단기로 네. 도달이 가능한 것인지 이 종목 저는 한번 장기도 괜찮고 단기도 괜찮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옆에 최병건 전문의원께 여쭤볼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일단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치 테마로 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 관련 테마로 해서 최근에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나 뭐 아니면 다른 정치 테마주들도 대부분 요즘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투자자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대충은 지금 얘기를 들어서 압니다만은 현실은 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테마가 사실은 뭐 그냥 기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아니라 매수 주체들에 의해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좀 올려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사라지고 나면은 주가는 계속 내리막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총선이라든지 대선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시세를 많이 냈고 그 다음에 많이 올랐다가 또 최근에 금감원에서 적재 세력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표도 했고요. 해서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전망치가 아주 밝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소위 말해서 이제 속된 표현으로 다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다 한번 해먹고 이제 나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길게 가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매수가가 다행히 그래도 높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현재 매수를 하신 가격 정도는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이상 넘어가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수가 정도에서 주식을 좀 팔고 나오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네. 장기로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제 판단에는 신규 테마나 아니면은 지금 대형주들이 또 다 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로 좀 갈아타신다든지 이런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들어온 종목 모나미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 살펴드릴게요. 0810번님. 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한일 2화 15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시네요. 네, 우선은 뭐 한일 네. 2화 그 뭐 한미 FTA 이번 주 그 목요일 날 16일 날에 이제 그 FTA가 이제 그 발효가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IT 부품주들이 최근 좀 강세를 보여준 흐름들이었습니다. 자, 한일 2화도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안에 그 들어가는 뭐 시트를 이제 가공하는 업체 중에 하나죠. 자, 지금 여기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요. 우선은 그 긴 흐름 동안 주가의 위치는 다시 한번 이제 우상향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외국인 투자들에 대한 지금 계속 꾸준히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일 리화가 작년 12월 경부터 시작부터 네. 이제 계속 가파른 이제 외국인들이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에 비해서 주가의 그 상승률은 그렇게 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이런 매물이라든지 혹은 이 거래량들이 많이 발생되는 흐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또 한미 FTA가 이제 바로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뭐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영업적인 이 부분들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쪽으로 그리고 또 저는 계속해서 좀 보유에 대한 의견을 잡아드리겠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한 13,500원 정도 단기 목표가를 한번 잡아놓으시고 좀 보시는 의견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웅진 에너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웅진 에너지는 778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6,97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예, 6,970원이시면은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 웅진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초기 1차 상승이 1월 달 중순 정도부터 지금 현재로서는 2월 14일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중기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쌍바닥 형태로 지금 자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쌍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에서 저점을 한번 형성했었고 또 그 이후에 여기서 또 저점을 한번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사실은 계속 치고 넘어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조선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조정 없이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옐로우칩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조정이 지금쯤은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가는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웅진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조정을 좀 거친 상태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특별히 저점 이탈을 새로 하지 않는 이상은 반등 포인트를 추가로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반전을 기다리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저번에 이 종목이 사실은 그 상당히 좀 이슈를 통해서 상당히 단기간에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쩌면은 그 정도의 상승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돌파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목표치를 약 9,000원 정도 잡고 한번 네. 끌고 가보시는 쪽으로 예, 그렇게 방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 에너지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서 전화 한 통화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아, 부천 중동이요. 네, 부천에서 전화를 받아봤는데요.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로봇타 9,670원 15%요. 9,670원에 15%라고요? 네네네. 로보스타 보유 중이신데요. 어떤 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많이 떨어져서 이게 장기로 가면 손에 네.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네. 예, 그 부분이 알고 싶거든요. 아니, 그리고 어느 시점이 저점인지 혹시 이렇게 초과 매수해도 되는지요? 네, 지금 시점에서 더 사도 되는 것인지, 더 예. 밀리지는 않을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하시고. 네네. 뭐 들어가셨을 때 설정해 주셨던 목표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 제가 그때 못 모르고 막 그 급등하길래 따라 잡았다가 지금 네. 물렸거든요. 예. 예, 한 1,500원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 단기로. 네. 예. 예. 지금 손에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일단은 매수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이제 한번 양승모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로보스타인데요. 양승모 전문가님 어떤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9,700원 정도이시라면은 네.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보유해도 일단 예. 매수가 이상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을 이제 그 만드는 이제 전문 업체입니다. 그 요즘 들어서는 그 국내 로봇 시장이 그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국내 그 중소형 로봇 그 분야에서도 1위 업체를 다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적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 2012년도에 뭐 현대차 그룹과 또 관련 부품 업체로부터 또 그리고 IT 산업에 대한 이런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로봇, 산업용 이제 로봇에 대한 이런 그 수요도 빠르게 이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수요가 증가가 된다면은 또 영업적인 이익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일단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재 이거 비중이 한 10%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주가가 한 번 더 밀린다면은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네. 지금, 주가의 위치로도 보면은 일단 한 번 좀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빠진다면은 8,300원 정도 이하로 가격을 한번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시고, 만약에 그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는 마시고, 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한 50% 정도 총, 전체 포트폴리오 대비로 한 15% 이내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그 8,300원 이하로 들어갔다면은 일단은 그 손절가는 8,1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자, 8,1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 또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이제 한 9,400원 이상. 일단은 제가 이제 그 8,300원 이하에서 또 추가 매수한 물량은
한 9,4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 한번 대응하는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산 네트워크스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분은 2660번님 다산 네트워크스 6,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오늘 매수하셨대요. 목표 가격은 7,500원으로 생각하시는데 기대해도 될까요? 하십니다. 인천에서 보내주셨네요. 예, 일단은 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예. 기대는 하셔도 됩니다. 다만 네. 리스크가 좀 있는 자리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기왕이면은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는 주가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인가 이거를 좀 구분하셔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좀 더 쉽게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의 선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타이밍적으로 기왕이면 초기에 상승이 나오기 시작할 때 공략을 했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는 차트가 이제 30분 봉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최초 오르기 시작한 게 3월 2일 날 요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쭉 연속으로 올랐던 게 8일까지 올랐고 그 이후로는 주가가 연속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종가에 사시는 것 자체는 일단 이미 바닥에서 한 25% 이상 상승을 한 상태에서 사는 것이고 거기서 또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해주기를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라설 수 있기는 하지만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주가의 하락률이 또 크게 나와버릴 수 있는 부담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가가 그동안 내리다가 처음으로 강하게 튀어오르는 이 시점, 즉 3월 2일 날이나 그 다음날 정도에서 주식을 샀더라면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높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주가는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오를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별로 안 높아 보이고 그때는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시는 착각이거든요. 뭐 나쁜 뜻에서의 착각이 아니라 종목을 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종목의 타이밍을 잡으실 때 대응을 해보신다면은 좀 더 좋은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까지 부가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전공 보내주셨습니다. 531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은 19,9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자, 제가 아까 그 한일이화에 대해서 네. 말씀드릴 때 똑같은 예. 한미 FTA 그 수혜주입니다. 자, 그 평화전공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그리고 또 기아차에 또 이뿐만 아니라 타 글로벌 그 완성차 제조를 하고 있는 그 업체에도 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우선은 꾸준하게 매출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한일이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주가의 위치나 아니면 이런 뭐 전체적인 면모를 봤을 때 상당히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타고 흘러가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추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주가가 한번 걸려야 될 자리라는 것이 일단은 보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일단 네. 모멘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이런 소화 과정이라든지 혹은 또 주가가 또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네. 자,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주가가 저평가되어져 있거나 혹은 네.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로도 이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한 17,500원 이하에 온다면은 30% 정도이시라면은 한번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쪽으로도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고 네.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그 목표가는 한 21,000원 이상 구간대에서는 한번 비중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6686번님 8,1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라고 하시는데요. 자, 파라다이스 같은 네.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하락이 좀 강하게 많이 네. 나왔었는데요. 일본에서 지금 외국인이나 아니면 국내의 그 소비자들 위해서 그 카지노업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뜨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주가의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상황적인 부분은 괜찮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수급적인 개선이 많지 않습니다. 기관들이 주식을 자꾸만 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충분히 내려와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떨어지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께서 조금 더 빠른 결과를 원하신다면은 다른 더 탄력이 좋은 종목을 공략을 하시거나요. 네. 그렇지 않다, 나는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여유 있는 생각을 갖고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수급의 개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바로 반전을 하기보다는 옆으로 좀 기어가면서 좀 답답한 구간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 내지는 교체 매매 이런 네. 쪽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그네틱스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3015번님인데요. 시그네틱스 4,202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신데 지금 추가 매수 고민하신대요. 네, 우선은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저는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다다음 주, 그러니까 한 2주 뒤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 지금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 거래처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이게 또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가 이제 잘 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IT 이제 기계에 대한 이런 매출에 대한 호조세와 또 성장성 이게 이런 부분들로 이제 따라가는데 네. 물론은 그 거래 업체가 이제 뭐 계속적으로 뭐 실적도 좋고 또 매출도 계속 늘어난다면은 거기에 이제 따라오는 또 거기에 또 부품을 대주고 있는 주 시그네틱스도 좀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왜 타이밍을 좀 늦추시라고 하냐면은 지금 사실상 IT 부품주들이 삼성전자가 혼자 홀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따라가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동안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해서 IT 부품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주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이제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한 제가 볼 때는 한 시간적으로 1월달 이후로부터 한 두 달 정도 이제 조정해서 두세 달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치면은 이제 뭐 밸류에이션 대비로도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재무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확인하고 접근을 한다면은 네. 일단 한 2주 뒤에 한번 접근을 해치는 쪽으로 좀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한 2주 뒤에 만약에 주가가 한 3,800원 구간대에 있다, 그러면 또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이 좀 되겠고요. 한 4,100원 정도까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노신소재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547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27,500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매도 시점 놓치고 고민이 많으시다고 혹시 악재가 있는지요?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십니다. 자, 나노 신소재 네.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주가가 약세를 타기 시작하면은 한참 동안 조정을 받아버리거나 조정폭도 꽤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안 받은 종목이 추가 상승을 할 거라고 매수를 하시는 경우에는요. 주가가 이탈이 나오면 항상 위험 관리를 빨리 해줘 버리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하신 타이밍 정도는 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더 따라 붙으신 경우인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공략을 하신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기존에 갖고 있는 추세가 강한 음봉이나 이런 걸로 깨고 내려갈 때는 위험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시 밑에 가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뭐, 아, 이게 도저히 힘들어서 못 들고 가겠다. 이제 팔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될 때쯤 되면 오히려 반전이 나와버리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격적으로는 지금 대략적으로 2만 원권 전후 정도 네. 뭐 이 정도 선이면 아마 반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왕의 하락이 나와버린 상태 같으면 차라리 보유를 하시고 지금은 네. 반전을 노리시거나 아니면 강한 반전 포인트가 잡히면은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국제강 들어왔습니다. 7789번님, 동국제강 매수하신 가격이 25,300원, 비중은 30%,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시는데요. 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투자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먼저 제가 그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보유를 하신 거냐, 매수를 하신 거냐, 혹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거냐에 대해서 좀 저도 이제 한번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단기적으로 접근했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제 좀 중기적 혹은 또 장기적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져 있고 또 다만 이 종목이 이제 그 철강 업종이기 때문에 철강 업종이라는 것은 글로벌 국면도 같이 이제 뭐 경기도 회복이 돼야 되고 또 건설 쪽에 대한 이런 수요도 계속해서 이제 그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차트의 위치를 보더라도 아직 현재는 나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주가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빠질 수도 있고 혹은 올라갈 수 있는 어정쩡한 자리다. 하지만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역시나 저는 목표가는 확실히 그 현재의 주가 대비보다 한 34,000원 이상권에서도 한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 봐드리겠습니다. 746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10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입니다. 현대제철 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철강 가격 인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철강주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자꾸만 주식을 내다 팔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을 받아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하지만 역시 기업 내용이 좋고요. 대형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지수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인 만큼 차라리 보유를 좀 하셔서 추가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맞겠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반등을 할 경우에 11만 원권 정도가 역시 저항 라인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11만 원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중요하겠고요. 역시 지금 현재 주가를 끌고 내려가는 가장 큰 요소는 기관들의 매도이기 때문에 네. 기관들의 수급 변화가 발생할 때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모직이 들어왔는데요. 제일 모직 이어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8274번님. 제일모직 매수 가격이 10만 1,000원이고요. 비중이 40% 오늘 매수하셨대요. 네, 우선은 네. 주가의 위치나 아니면 기업의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네. 괜찮은 종목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좀 더 이제 보유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한 좀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저는 한 12만 원 선까지는 일단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반등하기 위한 이런 국면도 자리를 모양새를 이제 만드는 모습이지만 지금 위 구간대에서 지금 만들어진 저항 구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매물들을 소화를 시켜주고 가야 되는 데 있어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진폭, 그러니까 어느 정도 뚫고 올라가기 위한 노력의 그 움직임은 좀 보여질 것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한번 계속해서 한 12만 원 선까지 한번 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보내주신 분 0032번님 매수하신 가격이 2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자, 지금 서울반도체 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추격 매수를 하셨다가 물려버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제가 방송 중에서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주식은 한번 오르면 항상 내리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내리고 오르고가 항상 주식의 논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상 오르고 있을 때는 계속 오른다는 생각보다는 언제쯤 내릴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내릴 것인가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수가를 보면은 더 올라갈 것처럼 생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신 게 맞는데요. 이런 경우에 아주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기어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시간적인 부분을 충분히 채우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요. 약한 종목은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을 추가로 받아버리고 가격을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강한 종목이건 약한 종목이건 어쨌든 간에 조정은 받게 돼 있고 그 조정의 모습을 봐가면서 저점에서 서서히 접근을 하시면 훨씬 수익 내기가 쉽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종목이 계속 흐름이 강하면 또 올라갈 것 같아서 따라 붙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위치가 바닥권이라고 하더라도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중기적인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끌다가 옆으로 가다가 다시 오름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은 좀 여유 있게 보유하시는 네.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유 있게 보유하시라라는 말씀 들어봤고 652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파인 디지털 살펴보겠습니다. 36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 목표가 손절가 부탁합니다. 울산에서 보내주셨네요. 네, 우선은 그 파인 디지털도 네. 마찬가지지만요. 일단 뭐 블랙박스 로 인해서 또 내비게이션을 통한 그것도 제주에서 이제 납품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주가의 위치는 지금 저평가되어져 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주가의 위치는 계속해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만약에 중기적인 목표가 또 펀더멘털에 대한 이런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다면은 저는 4,400원에 대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4,4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반등에 대한 이런 그 포인트 구간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손절가는 3,450원 선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111번님께서 보내주신 동성홀딩스 봐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4,320원, 비중은 40%라고 하시는데요. 자, 동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 뭐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이슈는 없는 상태입니다. 변화도 많이 가지기가 좀 어려운 자리고요. 2월 말경에 돌파가 한번 나오면서 진행을 좀 좋게 가져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주가가 바로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바닥권으로 침체돼 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특별히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지 않으면은 가격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듯 하고요. 좀 어느 정도 오를 때 매도를 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돌파가 나오면서 5,000원권을 넘어가면은 그때 재공략을 하는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아예 저점으로 내려와서 3,500원권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요번에 반등 포인트 살짝 나오면 한 4,400원권 정도에서는 한번 매도했다가 나중에 움직임 나올 때 공략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1267번님, 비중이 30%, 매수하신 가격은 273,100원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요. 네, 우선은 매수를 네.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목표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32만원 선까지는 일단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네. 물론 단기적인 부분들이겠지만 일단은 주가의 움직임이 차트의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딱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흐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런 밴드권 때를 일단 뭐 상향 돌파를 하면서 또 추세적인 부분이 하락 하향세를 일단 보여주다가 다시 상향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 위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에 대한 이런 목표가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보면은 중기적으로는 한 33만 원 이상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수고하셨는데요.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 양순모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